네, 신투자계의 시그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또 테슬라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또 간밤에 5% 이상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 주말 사이에 또 사상 최대 실적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테슬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아, 대단해. 이거 세계의 네. 어떤 투자자들, 대단한 투자자들도 다 틀립니다. 그 마이클 버리가 되게 용감하게 숏을 쳤잖아요. 물론 마이클 버리도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가 있고, 근데 실패했고, 테슬라는 지금 신고가 가기 직전인데, 이거 지금 정말 대단합니다. 앨런 머스크 정말 사기꾼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테슬라만 혼자 지금 실적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다시 1100달러고, 2021년 11월 달에 1243.49달러니까 지금 100달러밖에 남지가 않았네요. 근데 지금의 기세로 봤을 때는 돌파할 상황이 지금 될것 같죠? 왜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결국 그래프로 보면은, 미국 그래프로 보면은 그냥 몇 센치의 흐름으로 그 전쟁에 대한 위험이 끝났어요. 오히려 지금 그게 지나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됐죠. 무슨 도움이 됐냐면 지난해 이격을 좁히는데 도움이 되었을 뿐 아무 펀더멘탈의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그 다우나 나스닥이나 지금 S&P 500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격 조정을 끝내고 다시 올라가는 추세. 거기서 이제 그 테슬라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1300달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테슬라 2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1분기에 31만 48대를 팔았다. 근데 이것도 가격을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가격을 올리는데도 산다는 거는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도 산다는 거죠. 지금 모델 3가 가장 일반적이고 거리에서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그다음에 SUV 모델 Y. 이게 아마 저긴가? 그 유아인 씨가 타고 열리는 게 Y였나요? 네. 확실히 모르겠는데 전체 인도량의 95%를 이 3랑 Y가 차지했습니다. 295,324대를 팔았고요. 전년 동기 작년 1분기 대비죠. 68% 급증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분기별 사상 최고치고요. 근데 이게 뭐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해서 만약에 자동차용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가 못 나와서 뭐 지금 못 파는 상황에 지금 같이 테슬라도 엮였다면은 테슬라는 안 나와야 정상인데 테슬라도 전기 자동차라고 해서 내연기관차랑 다른 게 아니죠. 오히려 차량용 반도체는 뭐 전기차에 이제 뭐 앞으로 자율주행 뭐 기술이나 이런 게더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네, 들어가야 더 많이 되는데도 들어가죠. 불구하고 네.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이해할 수가 없는. 왜냐면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차가 나오려고 해도 못 나오는 상황이라고 해서 지금 뭐 지금 도요타든 지금 GM이든 다안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왜 얘네만 지금 이러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상 자신감 있게 웃고 있었나요? 그래서 GM하고 포드는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GM하고 도요타는 미국 시장 판매량이 20% 14.7% 감소를 했는데 혼자 68%를 급증했다는 거는 이래서 엄청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었죠. 내연기관차가 잠시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잠시. 근데 지금 포드랑 GM이 다시 그 고점을 찍고 밑으로 확 꺼졌어요. 제너럴 모터스는 67달러 갔다가 43달러로 폭락했고요, 갑자기. 포드 모터스도 25.87을 찍었다가 16달러로 다시 확 내려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테슬라는 데칼코마니 식으로 이게 다른가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 따라가고 싶으면은 GM하고 포드는 전기차 부문을 분할해야 된다고. 확실히 분할된 아예 그냥 전기차 순수 전기차랑 기존의 내연기관차랑 똑같이 따라가려고 해도 그거 안 받아주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가격 인상을 했잖아요. 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뭐 지금 다 원자재 가격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 그래서 올렸는데도 판매량이 늘었어요. 그리고 뭐 전기 자동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실은 고유가에 대해서 반사적인 부분이 있다. 이거는 기본적인 사실은 알고리즘이죠. 근데 뭐 고유가라고 해서 무조건 전기차 아무거나 택하진 않잖아요. 네. 예를 들어 지금 리비안이나 루시드는 안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고유가여서 전기차를 당연하죠. 지금 유가가 유류세 뭐 30%이나 5월 달부터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유류세 깎아줘도 기름이 값이 막 2천 원 되고 막 경유값이 역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휘발유 값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무리 전기차로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전기차가 마음에 안 들거나 여러 가지 인프라로 안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고유가로 인해서 전기차 수요가 급증한다는 이 기본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쵸. 테슬라만 혼자. 그리고 이렇게 잘 되니까 갑자기 혼자 또 저기를 늘린대요. 3월 22일 날 출고식을 가졌어요. 독일 베를린 기가팩토리. 여기 맨날 그 등신대 들고 다니는 거 아시죠? 출고식 때마다 테슬라 그 기가팩토리 앞에 앨런 머스크 등신대 세워놓고 무슨 팬클럽 무슨 저기 창립식처럼 막 해요. 팬들인지 뭔지 쫓아다녀 막 등신대도 그 똑같은 비율로 만들어 놓은 거 놓고 거기서 막그 춤추잖아. 또 이상한 춤그 무슨 뭔 춤이에요 그거? 네. 무슨 버팔로 춤인가? 이상한 춤을 추는데 하여튼 인기 많더라고요. 그리고 7월 달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 준공식을 한대요. 준공이니까 이제 그 만든다는 거죠. 7월 달이나 7일이죠. 7일, 4월 7일. 그래서 지금 이 3월 22일 날 독일 베를린 기가팩토리 생기고 텍사스 오스틴에 또 공장 생기고 이게 잘 팔리니까 지금 공장이 모자라서 공장을 만들고 있어요. 다른 회사들은 지금 몸집을 축소하고 있는데 그래서 테슬라의 저력이 실적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주가에도 화답을 했고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이라던가 지금 이런 그 기술주의 상승을 테슬라가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기 자동차가 지금 작년에 약간 휘청이었고 이번 연도 초까지 이어져서 전기차에 대한 그 어떤 얘기가 잠깐 나왔잖아요, 위기가. 왜냐면 전기 자동차에 그 쓰이는 뭐 여러 가지, 그쵸? 뭐 테슬라는 뭐 LFP 배터리로 약간 바꾸긴 했지만, 어쨌든 LFP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금속 가격이 너무 올라서, 과연 보조금이 다 이제 많이, 보조금이 많이 소진됐어요, 정부마다. 보조금을 그동안 많이 줬었는데, 지금 이제 뒤늦게 사시는 분들은 보조금이 없어요. 네. 다 떨어져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전기차가 상승을 계속 성장세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부담감으로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해서 떨어졌는데 테슬라가 이렇게 돼서 이끌어 버리면은 다시 전기차가 그 지금 이격 조정을 마치고 오히려 지금 요런 상황이 일시적인 우려였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끄는 전기차 세계는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곧 신고가 소식이 들리면 전기 자동차 밸류체인을 그 밑바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도 좀 순환매가 돌지 네. 않을까요?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아무래도 뭐 입지나 성장성 거의 독보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간밤에는 테슬라 올랐던 이유가 또 머스크가 또 트위터의 최대 주주가 됐다 이런 소식도 있었잖아요. 근데 트위터도 날라갔더라고요. 네, 머스크의 또 존재감 자체가 다른 기업들에 대비해서 굉장히 독보적이니까 이런 네, 것도 좀 요인이 있을까요? 그냥 앨런 머스크는 나 생각을 네. 모르겠어요. 좀 친구 없나요? 좀 친하신가? 그거 있었잖아. 또 앨런 머스크, 그러니까 친한 네. 척 아시죠? 그거. 앨런 머스크 어렸을 때뭐 옆집에 살았다고 해서 사기 치신 아, 몰라요, 저. 있었어요. 네. 요즘 많잖아요. 막 인스타에 막 달러 자랑하고 막 파티 참석하고 어. 앨런 머스크 옆집에 살았다 그래가지고 아. 알죠? 요즘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앨런 뭐. 머스크랑 진짜 친한 사람이면 거기 한국 방송에 나오고 있겠습니까? 아, 네, 그. 아, 네. 유명했죠. 네, 네. 머스크 행보도 좀 주목해 보시면 난리 났죠.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전기차 시장이 점점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자체가 좀 테슬라의 주가를 보면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 기업들도 단순히 이천재 소재나 이런 쪽뿐만이 아니라 다른 또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기업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밸류체인은 많이 했고, 모르겠어요. LFP 배터리랑, 일단 테슬라만 보면은 LFP 배터리 쪽을 많이 늘리기 때문에, 아까 테슬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게 모델 Y, 그거는 SUV고, 모델 3가 제일 많이 팔려요. 예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모델 3에서 이제 모델 3에 스탠다드가 있어요. 롱레인지가 있고, 롱레인지는 좀더 멀리 가는 거고, 네. 스탠다드 모델에 다 LFP 배터리 채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원계 쓰는 그 배터리 회사랑 그 밸류체인 양극재 쭉 갖고 있는 우리나라 쪽에 이게 그렇게 좋을런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밸류체인, 어쨌든 그걸 좋을런진 모르겠는데 그쪽은 많이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저 전선을 보려고 하는 건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차 판매량 급증하면 전선 수요가 폭증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전기차 한 대당 구리 사용량이 80kg에서 90kg인데 내연차는
15kg에서 20kg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내연차에 비해 전선이 4배에서 6배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 테슬라가 이끄는 전기차의 세상이 더욱더 가속화가 되면, 지금도 사실 뭐그 GM 포드가 저기 내연기관차 쪽에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거지, GM 포드도 지금 엄청나게 그 전기차 쪽으로 악셀을 밟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전기차 시장으로 보면은 좋은 거예요. 왜냐면 테슬라를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전선이 많이 쓰인다. 근데 여기서 LS 전선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S 전선은 지금 사실 LS라는 지주회사로 상장되어 있고, LS 전선 아시아라고 그 동남아시아에서 전력 사업하는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LS 전선은 사실 LS의 지주회사에 실적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어쨌든 LS 전선은 이 지금 그 전기자동차 시대가 굉장히 그 올라가면서 전선 수요가 많아져서, 원래 기본적으로 전선은 전력망 까는 데 쓰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에 전력이 없는 곳이 있다 그래서 전력발전소를 세운데, 거기서 밑에서 이제 케이블을 깔아주고 이런 건데, 그 기술을 전기자동차에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알루미늄 전선, 요거를 또 지금 하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이 구리 전선이 있는데, 구리 전선 말고 알루미늄 전선을 쓰면은 구리 전선보다 또40% 이상 가벼워요. 이 전기자동차는 어쨌든 무게 빼는 게 핵심이잖아요. 무게를 빼야지 배터리가 너무 무거우니까 뭐 멀리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량 한 대당 25kg에 달하는 전선 무게를 15kg까지 절감할 수 있다. 알루미늄 전선을 쓰면. 그리고 기존 전선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원래는 전력만 깔아주고 밑에 케이블, 뭐 저기 지하 케이블이든 아니면 바다로 가면 해저 케이블이든 그걸 깔아서 전력이 문제가 없게 해주는 건데, 그 기술을 전기 자동차에 썼다. 그래서 그 이름이 하네스예요, 하네스. 하네스가 자동차 그 부품에서 많이 나와요. 내연기관차 부품에서도 뭐 대원전선이니 뭐니 이런 거 보면 뭔 하네스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게 자동차 전기 배선 장치가 하네스예요. 그래서 전기차 하네스로 사업을 확장한 거죠. 내연 자동차용 전선은 12V의 저항을 견딜 수가 있는데, 전기차의 전선은 내연차의 50배 정도 되는 600V는 견뎌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기술, 이 600V를 견디게 하는 기술력이 LS 전선에게 있다. 그리고 LS 그룹이 그거죠. 크게 보면 반개라고 하잖아요. LG 가의 반개죠. 범 LG 가죠.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GM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GM에 주로 납품하잖아요. 이방 LG계다 보니까 여기도 비슷해요. LS 그룹도, LS 전선도 GM에 주로 전선을 납품했었고요. 전기차용 하네스를.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의 거는 아이오닉 5고, 기아는 EV6죠. 가장 대표적인 전기차. 여기에 800V급. 아까 600V는 최소한 견뎌야 된다고 했는데, 아이오닉하고 EV6에는 800V급 권선을 독점적 공급을 했다. 권선이 뭐냐면, 저기, 구리 와이어가 있어요. 뭐, 알루미늄도 개발했다고 했는데, 일단 구리로 된 와이어를 절연체. 우리 과학 시간에 했죠. 무슨 도체니, 반도체니, 절연체니. 절연체는 유리 같은 거, 막, 이게 섬유 같은 거. 전기가 안 통하게 한 거를 감아놔요. 그거를 구동 모터에 달면, 그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제 전기 자동차에서, 배터리에서 전기를 발전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 전기를 바퀴나 이런 데다가 기계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권선이에요. 그래서 그 권선을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뭐 GM, 현대차, 기아 했으니까 지금 뭐 다른 차 메이커로도 넓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LS 그룹의 LS 전선은 요 지금 전기차 시대에서 굉장히 할 일이 많아진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도체. 아까 절연체는 전기가 안 흐르는 거고, 반도체는 반만 흐르는 거죠. 도체는 전기가 흐르는 건데, 요거를 감싸는 차폐제. 여기에 탄소 섬유를 적용해서 통신 케이블을 상용화했습니다. 요거는 원래 하던 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전력 케이블을 깔던 사업을 했는데, 요거를 탄소 섬유로 하니까 강철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 무게가 줄어들고, 탄성은 7배로 늘어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LS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나옵니다. LS 일렉트릭은 상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전기차 릴레이 요거를 판매를 합니다. 릴레이는 또 뭐냐면, 그말 그대로 이거 우리 릴레이 개조할 때 연결시켜 주잖아요. 바통 터치하면서.
그거랑 비슷해요.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모터에 공급해 주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의 길목 같다고 해서 릴레이인데 이게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LS 일렉트릭이 지금 4월 1일이 지났죠? 지금 상장은 안 했는데 LG가 이런 거를 좋아한다고 해서 또 기사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물적 분할로 LG화학이 그렇게 소란이 일었었잖아요. 네. 지금 호날두가 있는 걸 보고 구단을 샀더니 호날두를 은퇴시킨 거랑 똑같다. 네. 근데 이게 지금 LS 일렉트릭도 이 LS 릴레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이게 새로운 신사업이고 전기차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물적 분할을 또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지금 4월 1일부로 신설회사가 생겼어요. LS 일렉트릭 밑에 LS 그 전기차 릴레이 담당한 회사를 따로 신설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네. 상장 예정이라. 근데 이게 물적 분할이 안 좋은 게 뭐냐면 LS 일렉트릭을 이전부터 기존에는 사실 되게 안 LS 일렉트릭이든 LS 전선이든 LS 전선 아시아든 이 유틸리티 쪽이에요. 사실 전력 깔아주고 밑에 인프라 구축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안 움직여요 시장에서. 근데 움직이기 시작했던 이슈는 결국 LS 전선은 전기차용 권선을 납품하고 LS 일렉트릭은 전기차용 릴레이를 해결하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맞아가지고 움직인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LS 전선하고 LS 일렉트릭을 투자한 게 기존에 케이블만 까는 거 그거 보고 투자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또 이게 물적 분할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또 이게 벙찌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LS 일렉트릭에서 중요한 부분이 올랐던 모멘텀이 전기차용 릴레이인데 그쵸. 그거를 물적 분할하면 물적 분할은 뭐냐면 인적 분할하면은 LS 일렉트릭을 보유하고 계신던 분은 인적 분할 그 기일이 되면은 자기 계좌에 그 비율에 따라서 두 가지 기업이 다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 옛날에 그 하림이랑 하림홀딩스 한 것처럼. 근데 이 물적 분할하면은 신설법인은 새로 상장하는 거에 공모에 참여를 하셔야 돼요. 그쵸.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그럼 당연히 이거는 전기차 릴레이, 전기차 부품 한다니까 또 엄청 공모 경쟁률 높겠죠. 그럼 한 주 받기도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은 되게 좀 열이 받죠. 근데 이거 또 이렇게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LS 일렉트릭이. 지금 LS 일렉트릭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LS 일렉트릭이 사기는 또 그래요. LG 확정 될까봐.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얘기를 드리는 건 어쨌든 LS 그룹이 네. 전기차용 부품에 관심이 많고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했던 그 경험치를 여기다 전파하고 있다. 그거는 사실이라 이 LS 그룹을 눈여겨봐야 되는 건 맞는데 LS 일렉트릭을 투자하려고 봤더니 물적 분할 이슈가 하나 걸려 있다. 너무 요즘에 요게 좀 그래요. 물적 분할 너무 이제 참여자분들이 너무 많이 데이셔서 네. 거의 트라우마급으로 좀 싫어하지 않나요? 그 이슈를? 왜 자꾸 이렇게 하는지는 이해를 할 수가 그래서 뭐 지금 대선 후보 당선인도 그렇고 그 전에 경쟁했던 후보도 그렇고 이 물적 분할에 대해서 네. 예, 뭐 막는 제한 장치를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선인이 5월 달에 당선되고 이런 정책이 나올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LS 일렉트릭은 결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네. LS 일렉트릭을 이 지금 전기차용 릴레이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되게 망설여지게 됩니다. 사실은 그쵸. 지금 LS 일렉트릭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LS 띄고 E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주가가 지금 애매해요. 사실은 애매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LS 전선 아시아는 저기 동남아시아에서 전력 사업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되고 아 그래요? 네, LS 지주 회사를 결국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건 또 좀 애매한 게 지주회사여서 여러 가지 사업하는 자회사들이 합쳐져서 녹아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주회사는 사실 약간 소외받아요, 항상. 그래서 맨날 뭐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다시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공감대를 매년 형성하라고 하지만 매년 실패했어요. 네.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있다. 근데 어쨌든 지금 LS그룹은 방 LG계로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GM에 납품하는 것처럼 여기도 GM을 필두로 해서 여러 전기차 메이커들에게 전기차 부품을 하고 있고 이쪽에 대한 공장을 지금 또 저기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LS그룹 이게 아니면 아까 전에 전선 사업하는 권선 사업하는 회사들이 네. LS 전선 말고도 뭐 대한전선이라던가 지금 전선 그쵸? 회사들 있죠. 그런 전선 회사들이 네.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런 거를 차선책으로 택하도 될 것 같아요. 이 대원전선도 있고요.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LS 그룹이 그룹 차원에서 네. 대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얘기를 드린 거고 개별주로는 아까 말한 뭐 대원전선이라던가 지금 대한전선이라던가 이런 업체도 꼽을 수가 있겠죠. 근데 요거는 또 문제가 너무 개별주다 보니까 너무 위아래가
보시면은 다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가온전선, 대온전선, 대한전선이 다 같은 때 움직였고 다 그 이슈로 움직였어요. 네. 근데 급등락이 진짜 심해요. 네. 그래서 요게 너무 부담스러우시는 분은 좀 느려도 LS를 하는 게 나은 것 같고 근데 좀 더 빠르고 난 다이나믹한 거를 좋다. LS 지주회사를 너무 답답하다. 그러면 이제 저 개별주에 접근하셔야겠죠. 개별주가 지금 조정을 받아서 20개월 선에 다 있어서 20개월 선에서 지금 다시 반등하려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개별주를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전선 기업들이 또 전기차 시장에서 또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막상 한 정부가 투자하려고 부르니까 또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 리스크가 좀 있고 지주사인 LS 같은 경우에는 좀 답답할 수도 있다라는 또 시선이 있습니다. 좀 어떤 종목 그럼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일단 뭐 그 안정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은 LS를 해야죠. 왜냐면 네. 그 LS는 그거 말고도 맨날 그 매년 이제 그게 언제 터질지 모르겠어요. 지주회사가 항상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네네. 저평가되어 있다는 논리가 뭐냐면 항상 PER이 6배고 PBR이 0.4 정도니까 절대적인 수치가 너무 낮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지주회사가 매년, 그러니까 우리 뭐 만년 저평가되어 있다고 뭐 평가하는 사람이나 대상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만년 저평가가 한 10년 지속돼버리면은 그게 그대로. 그게 그 사람은 이제 그 저평가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돼버리지. 약간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 아니, 실적은 엄청 좋아요. 실적은 지금 LS가 2019년부터 4년 내 최고 매출액, 그리고 최고 영업이익이에요. 그게 작년에 그걸 세웠는데, 이번 연도 증권사 컨센서스는 그걸 또 뛰어넘게 지금 예상을 해놨어요, 증권사에서. 그니까 지금 실적은 엄청 좋단 말이죠. 근데 PER은 6배고 PBR은 0.4예요. 근데 이거를 시장에서 알아준지를 아는 모습이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주회사의 어떤 그 재평가, 곧 우리나라가 도래하리라 믿는다. 그럼 LS로 가는 게 맞는 거고. 네. 아니면은 이제 그 개별주를 가셔야죠. 개별주는 조금 철저하게 뭐 손절가나 이런 거를 저기 해놓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대한전선이나 대원전선이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해요. 지금 급등을 한 다음에 약간 조정을 살짝 받고 있거든요. 이런 걸 이제 거래량 줄어들었을 때 지금 노렸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다시 갈 때 지금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대원전선을 보면은 거래량이 황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네. 지금 거래량을 죽이면서 음봉이 살짝 나오고 있죠. 이럴 때 공략을 한번 했다가 한번 또 터져서 수익이 조금 나면은 좀 그 저기를 회수를 하고 네. 이런 거. 월봉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한 번씩 출렁출렁출렁이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또 밑에서 출렁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네. 올라갈 때 파도에 몸을 딱 실었다가 파도의 맨 위까지 가지 말고 약간 울렁거리려고 할 때 뛰어내리는 약간 그런 스타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지금 약간 이거는 좀 네. 네, 테마키가 강해서 그런 리듬을 타는 걸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LS는 좀 중장기적으로 재평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지주회사에 그런 걸로 투자하면 될 것 같고 다른 개별주 전선 회사들은 약간 매매 스킬적인 네.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선 기업들의 또 전기차 관련 모멘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설명을 들어봤고요. 또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잘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LS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할 것 같고 개별주들은 변동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손절가를 잘 정하시고 또 눌림목에서 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